이제 사실은 이제 암의 기수에 따라서 또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예, 보통 이제 췌장 담독의 암들이 뭐 가장 또 예후가 나쁜 余命 기간이 짧은 걸로 되어 있고, 뭐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도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또 저희 자연의원에는 주로 70%가 사기암으로 오세요. 그렇지만 그런 여명 기간은 주로 90%의 어떤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. 예. 근데 뭐이 통계 수치는 물론 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 차이가 많이 있고요. 저희가 이제 환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적 환자가 되자는 겁니다. 나머지 10%는 90%에 통계되지 않는 거죠. 예, 10명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여명 기간 6개월, 1년 이야기해도 3년, 4년 이렇게 또 건강하게 생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예, 뭐 그렇게 되자는 게 이제 우리의 자연 치유법으로 암을 극복하자는 거고.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의 기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초기 암, 뭐 조기 발견한 경우는 뭐 당연히 5년 생존율이 가장 높고요. 예, 근데 1, 2기만 하더라도 암 세포가 림프나 혈액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발전이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을 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또 그 생존 기간,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암의 기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